화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를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과 또 교회의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놓아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되는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되게 하여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 또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인지 왜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을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좋을까요? 왕이 안 돼보셔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화가 펠릭스 오브레가 그린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그림입니다. 주전 4세기 고대 그리스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왕이 가진 권력, 부,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참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디오니시우스 왕이 괘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에게 그럼 하루 동안 왕좌에 앉아보겠소? 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바로 다모클레스입니다. 지금 저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좌에 앉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아름다운 시녀가 따라주는 술도 한 잔 마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디오니시우스 왕인데요, 갑자기 천장을 한번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모클레스가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칼이 매달려 있는데 아주 가느다란 그 말총, 말꼬리털이죠, 그 말총에 매달린 칼이 자기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또 호화롭게만 보이고 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처럼 늘 긴장해야 하고 또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을 자기 마음대로 살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 다윗은 신복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스류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도 늘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허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용맹합니다. 군대 사령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런 요압이 다윗에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여러 혼란이 일어날까봐 걱정도 되고 또 이 사람이 워낙에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그를 직접 책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복들을 불러놓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왕의 자리는 이런 하소연, 이런 푸념까지도 다 꿀꺽 삼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누굴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 있겠습니까? 왕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을 꾹꾹 참아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없이 좋았던 관계들도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자신을 대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도 감수해야 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모셨던 지휘관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군대에서 계급이 높아지고 또 경험이 쌓일수록 더 큰 부대를 지휘하게 될수록 더 많이 실감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 맘 같질 않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만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은 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왕은 상처받는 자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윗도 요압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왕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은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맘 같은 것이 없구나. 그러니 왕이 되었지만 깊은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맞는지,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를 맡겨주신 것인지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여러분,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그 당시에서부터 벌써 조직화된 도시국가로 딱 자리매김을 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에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를 즈음인 주전 10세기에는 두로왕 히람이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 0.5마일 정도 떨어진 큰 안반을 아주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그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두로를 대표하는 특산물은 자주색 옷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가격이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백향목과 같은 귀한 목재들, 여러 금속, 기름, 포도주, 그리고 아주 품질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두로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북쪽에는 금광이 있어서 여러 이 부의 원천이 되는
그런 천인의 조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두로는 강성해졌습니다.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23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 스가랴 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놓았다. 여러분, 두로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강성한 국가, 이렇게 자리잡힌 국가 두로의 왕 히람이 신생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37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왕 다윗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뭐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은 먼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형식적인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두로의 특산품인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또 솜씨 좋은 목수들, 그리고 이 석공들을 데려고 와서 새롭게 왕위에 오른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궁궐은 강력한 왕권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윗성의 한가운데에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궁을 지어주는 선물을 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왕 히람의 이 선행, 두로왕 히람의 호의, 이것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두로왕 히람이 아무 까닭 없이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제서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열두 제자의 발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개역개정번역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될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섬김의 목적을 딱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섬김을 받는 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섬김의 목적은 응원이고 온전한 섬김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목적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우십니까?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지, 정말 내가 하나님 계속 믿어도 되는지, 여러분 자꾸만 회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섬김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요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종노릇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전적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때에 좌절했던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회의에 빠졌던 누군가의 삶이, 상처받은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거룩한 민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구나, 이 사실이 그저 형이상학적인 언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 히람의 선물을 통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이긴 것이 다윗의 능력입니까? 다윗의 지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난 다윗, 힘을 얻은 다윗,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다윗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두로왕 히람의 이 섬김, 그리고 히람과 다윗의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미 이방 사람 히람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모퉁이돌 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지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응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갈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종이 될 자유, 서로를 섬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받아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통해 누군가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응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공동체,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섬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위하여 세우신 창조된 사람임을 깨우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임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일깨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그러한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용기 내어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